안녕하십니까. 당독서연구소 박명규입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늦추고 젊어 보이게 할수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를 보려면 사람의 피부를 1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봤더니 이분은 되게 젊어 보이고 동안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늙어 보이고 실제 생체 나이, 실제 나이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에너지 부족이에요. 에너지 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먹고 뭐 대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질적인 그 내부에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그 대사가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죠. 여기 보시면 비싼 돈 주고 콜라겐 먹었는데 효과 없어. 어떤 분은 콜라겐을 먹었는데 효과가 잘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던데 이두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에너지가 차이가 있는 것. 한 분은 콜라겐을 먹었는데 그것을 콜라겐이 먹으면 다 분해가 돼서 다시 단량체가 흡수돼서 재조합이 일어나야 되는 과정에서 합성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먹은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오게 되는 데 비해서 여기 보면 에너지가 충분하신 분은 뭘 먹어도 몸에서 잘 받는다. 건강식품이 나는 잘 받아. 나는 효과 좋은데?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을 어떤 사람은 먹었는데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그래서 나는 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 제가 써놨지만 에너지 부족인데 에너지 부족인데 왜 에너지 부족 증상이 나오느냐? 그거는 물론 뭐 나이가 드는 거는 공통적이지만 염증이나 이런 대사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대사가 저하돼 있거나 막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었는데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소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나름대로 자기를 잘 가꾸고 있는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어떤 걸 먹어도 그 효과들을 잘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콜라겐을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 몸에 지금 대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거를 보완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발전소 같은 개념이죠.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가 한다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원료를 많이 집어넣는데 이게 제대로 불이 안 타고 화력이 약하다 그럼 에너지가 잘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 나는 열심히 많이 먹고 정말 좋은 거라는 것다 먹었는데도 내몸 안에 공장이 이렇게 가동이 잘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다. 하지만 이 공장이 잘 돌아 에너지를 잘 만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분들은 뭐를 조금만 먹어도 그 효과를 바로바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대표적으로 피부를 얘기했지만 사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의 시스템에 다 관여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관절, 눈, 기관지, 뭐 소화기 이런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거나 아니면 좀 바이탈리티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늘 피곤하게 느끼는 분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잘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KNB080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물질이 이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잘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한번 이거를 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왜잘 먹는데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이럴 때를 한번 돌아보면 내몸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이 고장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쓸수 있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열심히 먹는데 그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또 먹는 거에 퀄리티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지금 몸이 좋고 건강해도 이것들은 이런 대사를 떨어뜨리는데 주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공장을 다시 깨우고 재건을 해야 되죠. 그 재건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식을 하면 배고파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체나 노폐물들이 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가로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잉여의 대사체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소식을 통해서 다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 리셋을 시키면 그때 내 몸은 정상적인 그런 대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운동하란다. 운동하라.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잉여의 에너지 남아있는 대사체들을 다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소식하려면 나 소식은 못해. 운동을 하려면 운동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솔루션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우리가 밥을 먹고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사실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가 매 끼니마다 먹는 게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끼 밥을 다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세끼 밥을 먹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에너지 만드는 대사 시스템이 기능들이 저하가 돼 있다면 거기에 맞는 양의 밥이나 끼니 수를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찌개에다가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에너지를 잘 만들려고 우리가 사실은 이 밥을 먹고 일하는데 내 몸속에 너무 과식을 했거나 운동을 먹고 밥 먹고 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아무런 이런 액티비티가 없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먹은 거가 100% 다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잉여에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걸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잘 먹는 게 배부르게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거였지만 지금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먹는 칼로리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저 건강하고 잘 먹는 그런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분자 콜라겐을 우리가 먹는, 요새 한창 뭐 방송에서 많죠. 뭐 광고에 보면 저분자 콜라겐 뭐 500kg, 500달톤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흡수가 돼서 바로 콜라겐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바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합성하는 에너지. 잘 먹었는데 합성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정상적인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그 소재들을 개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콜라겐 합성이 잘 되고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얻어서 정말 에너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